저녁 사 먹고 먼저 자. 아, 배고프다. 병이야, 빵 먹자. 먹을래? 라면 먹자. 라면 먹자, 라면. 아들, 20핀 충전기 없어요. 어디 있을 낀데? 여기 없는데. 이거 맞지? 아, 이거 아닌데. 야, 여기 없다. 딴 데 가자. 아, 편의점에 충전기 있잖아. 나 라면 없잖아. 아. 담뱃값 계산하고 가. 좀 전에 애들이 담배 훔쳤어요. 새끼가! 아이, 너를 보내라고 새끼를 좀. 아이, 나쁜놈의 새끼들. 아, 미안. 똑바로 좀 보고 다니죠. 야, 놀라지도 않네. 이 뭐고? 말 안 끝났거든. 뭔데? 뭔데? 야, 내 방금 니 때문에 세달 뻔한 거 모르나? 그러니까 보상해야지. 보상? 어, 보상. 뭐 돈으로 갚든가,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빌든가. 싫다면? 아이고, 싫으면 뭐 니네한테 좀 맞아야지. 근데 오빠야는 뭐 여자라고 봐주고 그런 거 이제 어디 전화하노? 여보세요? 범죄 신고하려고 하는... 이게 미친나? 여기다 전화를 하노? 안 끊어. 가만히 안 있나? 유치하게 뭐하냐? 아이고! 이게 늦고! 강유찰! 오랜만이네. 근데 형님이 지금 조금 바쁘다. 엄마 가든 길 가라. 싫은데? 싫은데? 싫다, 이 싫. 돌아왔나? 뭔데, 뭔데? 나랑 좋지 마라, 이거 하라. 아! 오! 어, 야, 야, 야! 잡나, 잡나! 잡아! 많이 컸네. 똥개 훈련 시키나. 네 별명이 똥개 아이가. 그만해. 마치라. 말만 먼저 댐빗다니까요. 맞아요, 형사님. 가만히 있는데 저만 먼저 때렸대. 상처 보세요. 혹시... 말을 해봐라. 이제 막 가만히 있지 말고 막. 아, 나 진짜 억울해 죽겠다. 얘라 조용해. 너가들은 셋이고 전마는 혼자인데 전마가 먼저 덤볐다고. 아, 진짜예요. 인마가 맨제 댐비가 우린 그냥 할 수 없이 싸운 거예요. 정말 그걸 싸워야지. 아, 대라 인마 님 막 가만히 있지 말고. 아, 조용히 하라고. 뭐, 님 그 선글라스 좀 벗으면 안 되나?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끼노? 불빛이 너무 눈부셔서요.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여기 박치자. 무슨 일이야? 알아챘어? 야, 니들 뭐야? 우리 유찬이 성격에 먼저 시비 걸 일은 없을 테고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건드려, 이 새끼들아! 니들 깡패야!
저기 보호자분 일단 앉으셔서. 제가 지금 앉아있게 생겼습니까? 예? 아니 1대1도 아니고 진짜 비겁하게 진짜. 아직 확실한 건 모릅니다. 지금 알아보는 중이니까. 뭘 더 알아봐요? 딱 보면 견주 나오잖아요. 얘들 때려 덤빈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라니까요. 저만 때렸다니까요. 가만있어. 얘들 빨리 여기 내가 놨어. 여기 내가 피났어. 조용히 아이소. 그래, 전마들 말대로 네가 먼저 시비 걸고 덤빈 거 맞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시비 걸고 있는데 얘가 나타나서 저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쟤들이 뒤쫓아와서 공격했고요. 마, 네 말 단디 안 하나? 마, 조용히 하라고. 쟨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도와주려다 그런 거예요. 그지? 그거 보세요. 우리 유찬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쟤네들 헛소리 못하게 됐어. 됐어. 맛있는 거 사줄게. 고마워서 그래. 듣고 있니? 너 아직 삼촌. 야, 저녁 안 먹냐? 뭐야 너? 왜 자꾸 따라오는 건데? 너 따라온 거 아닌데? 그럼 왜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뭐? 아, 이사 왔다더니 너였구나. 또 보자. 옥상에서 잠깐 보자. 반갑다. 반가워.
반갑다. 난 강유찬. 우리 이웃사촌 됐네. 환영한다. 인사하는데 쌩까냐? 난... 알아. 유소라 맞지? 아까 경찰서에서 들었어. 아무튼 반가워 유사촌. 자. 이거 바르면 흉터는 안 생길 거야. 이 정도에 반하고 그러지 말아주라. 인기 너무 많은 것도 피곤하거든. 아무튼 잘 자라. 센스는 있네. 전학원 친구야. 이름은 유설아. 이사 와서. 아, 그건 뭐지? 처음에 불편하고 힘든 거. 어색하다. 적응 못하다. 아닌데. 아, 낯설어하다. 아, 그래 그거 맞아. 설아는 아직 낯설어서 힘드니까 너희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지? 네. 자. 친구들한테 인사할래? 그거 다야? 할 말 없어? 네. 설아는 말이 없구나. 네 자리는? 도도한데 서울 애들 주는가 보다. 이번엔 또 뭐야? 그렇지, 부위 한 번 더. 저 밖에 머리 위로 하트 하트. 그래. 나 김치. 김치. 어 왔어. 한 번에 안 치면 입안에 가시가 돋지. 야, 그 자식. 날이 갈수록 잔소리만 드는구만. 어? 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마누라도 없는데 조카한테 잔소리나 들으면 살겠냐? 그러니까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 그러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왜? 아니, 뵐 때마다 너무 예뻐지시잖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교사하기는 아까운 미모예요. 그지? 정말. 제가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어디서 선녀님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진짜. 선녀요? 그게 누군데요? 있어요, 선녀. 하늘에 사는데 엄청 예쁘거든요. 남자들이 선녀 왔다 그러면 눈이 부시게 예쁘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한국말을 잘 모르시니까 다행이지. 선녀가 뭐냐, 선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야, 와, 선녀님이지 이게 수녀님이야. 완전 너무 아름다우시잖아.
너희 전학생 니네 기억하지? 어젠 니 덕에 아주 좋은 경험했대. 내 경찰서에 그래 오래 있어본 게 진짜 처음이었는데. 용건만 얘기해. 우리 계산 아직 안 끝났잖아. 난 니한테 피해 보상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뭔데 그 눈은? 내가 의자에 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나? 니가 나 봐라 봐라 와봐라. 신아 사람 말하고 있는데. 신아 지금 서울에서 왔다고 내 무시하는 기가.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내 웃음 나? 어? 아이씨 뭘 꼬라보는데? 어? 내 한 심하냐고. 와 나 이거 진짜 빡치게 하네. 뭔데? 뭐 내 뭐 가시나면 뭐 봐줄 줄 알아? 까지 마라 이 가시나야. 난 그딴 거 없다. 그러니까 오늘 좀 아 이거 참 되게 시끄럽네. 와 또 니가 형아가 야 때문에 굉장히 빡치거든. 그냥 가던 길 가라. 그만해 임마. 어? 여자한테 이러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 이 새끼가 진짜. 니 우대가 너! 이리 온나 이 새끼야! 어? 그 내가 봐. 야! 야 강유찬! 야 잠깐만! 우리 유찬이는 왜? 어? 어디 경찰서? 어서오세요. 뭐야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니네 삼촌이 가르쳐주셨어. 아, 너 야장이 땡땡이 치고 여긴 왜 온 거야? 어떻게 가방이 바뀐 건지도 몰라? 비슷한 거 나 똑같이 보여서 미안. 여기서 알바하는 거야? 어 매일 커피 한 개 맡으면서 용돈도 벌고 삼촌한테 사진도 배우고 일석삼조. 내 꿈이 사진 작가거든. 나 구경 좀 해도 돼? 뭐 얼마든지. 내 손 감각이 엄청 예민한 줄 알았거든. 근데 완전 소뚜껑이야.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왜 이런 게 있어? 언제 안 보일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지. 유비무환. 그게 무슨... 여보세요? 들어왔어요? 제가 원하던 그 모델이에요? 네, 금방 갈게요. 다른 사람한테 파시면 안 돼요? 네? 너 안 갈 거야?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상태 좋지? 아주 조심해서 잘 썼더라고. 네. 어? 쓰던 필름이 들어있네요. 그래?
주인도 몰랐었나 보네. 테스트로 한번 찍어봐도 되죠? 그럼. 그래? 너도 한번 찍어봐. 내가? 아니야, 난. 찍어봐. 확인해 볼 게 있어서 그래. 카메라 시간 멈추는 거 맞지? 내 눈으로 봤는데도 믿기지가 않아. 나도. 혹시 이런 카메라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이거 판 사람은 이런 카메라인 줄 알았을까? 알았으면 안 팔았을 것 같은데. 근데 필름은 몇 장이나 남아있는 거야? 맞다, 필름. 어? 아까도 7방 남은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7방이야. 아무래도 이거 고장 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몇 장이나 더 찍을 수 있는 건지 모르는 거네. 함부로 막 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특별한 걸 어디다 써야 되는 거지? 어, 엄마. 엑스포 공원? 알았어, 찾아가 볼게. 엑스포 공원은 왜? 심부름. 우리 엄마 거기 축제 기획자거든. 어? 우리 삼촌도 거기 축제 홍보 사진 찍으시는데. 그래? 같이 가자. 내가 길 가르쳐 줄게. 잠깐 요 앞에 나왔어. 택시 타고 가, 맞지? 엄마 언제? 아니 금방 들어가니까 견자수 뽑아놓고. 어 그래 그래. 내가 들어가서 일단 해결할게. 어, 안 갔어? 숙녀분을 끝까지 안전하게 모셔야지. 온 김에 우리도 축제 구경 좀 하고 갈까? 축제 구경? 여기까지 왔는데 그 생각은 아쉽잖아. 어? 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축제 구경 하고 제안말로 감사해요. 근데 유찬이랑 같이 보는 거 아니었어요? 유찬이는 어디?
유찬이가 잠시만. 어? 유찬이 너 어디서 친구 만났구나. 유찬이 친구 만나고 왔네. 저랑 같이 있었네. 아, 저희 이웃사촌이거든요. 경주 엑스포 안내 주는 길이에요. 어, 시간이 선생님, 오신 김에 우리 플라잉 공연 보러 가실래요? 플라잉 공연 완전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봐요. 아, 다 같이. 예, 예, 그러시죠. 다 같이 재밌죠. 같이 봐요. 재밌죠. 진짜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녁은 제가 쌀게요. 그럴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애들 있는데 맥주는. 저희는 먼저 갈게요. 그럴래? 저녁 먹고 가지. 아, 들릴 데가 있어서요. 두 분이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는 삼촌 선생님 좋아하시니? 딩동댕.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삼촌이 연애 한번 못해봐서 너무 쑥맥이야. 매일 아침마다 연애 편지 써놓고 주지도 못하고 그런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니까. 정말? 이제 삼촌도 내 보호자로 그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영화 아니면 소설에 나오는 거야. 하긴 이런 카메라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 이제 와. 선생님이랑 데이트 잘했어? 데이트는 무슨? 삼촌, 그 시간을 멈추는 카메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시간을 멈추는 카메라?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너는 지금 몇 시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너 남녀 출세 부동산 이런 거 모르냐? 얼른 가 너! 아이고, 우리도 커플 있는데 진짜 난 커플밖에 못해. 삼촌 선생님이랑 잘 안 됐나 봐. 좋은 기회인데 잘 좀 하지. 어제 미나 씨와 함께한 시간 제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 설렜던지. 아유, 너무 울거린다 이거. 수정. 삼촌! 오늘 맹인학교 가기란 거 잊어버렸어? 어? 빨리 준비해. 音楽を 聞きながら 勉強します. 어디야? 오랜만에 출사.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뭐냐 이 시간에? 뭐긴 뭐야, 땡땡이지. 와, 여기 되게 좋다.
뜯는 아빠한테 배운 거야? 어, 걸음마 뜰 때부터 가르치셨대. 완전 조기 교육이었지. 치맛바람이 아니라 바짓바람이었네. 그런가? 맞네, 바짓바람.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거랑 많이 다른가? 내가 보기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절대 네버 사람 손을 넘어설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거든. 낚시, 책, 사진. 왜냐? 사람이 손으로 직접 해야만 제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항상 선글라스 쓰고 다녀? 진짜 눈부셔서 그래? 나 이제 곧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거거든. 왜?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인데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완전히 실명하게 되는 거래. 그럼 사진관에 있던 그 점자 표시들도. 나 위에서 삼촌이 달아놓으신 거야, 연습해드라고. 우리 삼촌이 보기보다 극성 학부모거든. 사진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필 눈이 그래서 속상하겠다. 뭐 솔직히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억울하고 분해서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어. 근데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면 속상해하고 있어봤자 나한테만 손해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면 하루라도 빨리 이겨내기로 했어. 사실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었어. 근데 너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알 것 같아. 에이, 한심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원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뭐 그런 지혜로운 스타일이긴 해. 아, 이놈의 매력 정말. 아, 나도 이제 자유시간 끝이다. 쌀쌀해지고 떨어지는 낙엽이 서글퍼지고 너는 조금 어떻게 지내 이맘때쯤에 우리 두 손 잡고 함께 동네 거리를 이리저리 누비기도 해 낯선 곳으로 무작정 함께 떠나 무지하게 피곤한 하루였다. 처음 해본 게 많아서 그런가. 처음 해보는 거?
난생 처음 메인 학교 가봤지? 어떤 용감한 여자애랑. 야, 넌 무슨 애가. 왜? 여자애랑 밤늦게까지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 처음이란 얘긴데 너 무슨 얘긴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거 카메라 어떻게 쓸지 생각해봤어? 글쎄, 아무거나 막 찍을 순 없고 좀만 더 고민해보자. 그래. 고마웠다. 그 사실 맹인학교 등록하고 하니까 기분이 좀 그랬거든. 같이 있어줘서 좋았어. 뭐라고? 못 들었어. 뭐라 그랬냐? 잘 자라고. 그래. 너도 잘 자라. 내일 보자. 왜 이렇게 늦어? 아, 깜짝이야. 일찍 들어왔네. 누구니? 유찬이라고 옆집 사는 애.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애야? 이 밤 중에 선글라스는 또 뭐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 나 씻어야 돼. 옆집 사는 애라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돌아가셨어. 삼촌이랑 둘이 살아. 걔랑 만나지 마라. 엄만 네가 그런 애랑 어울리는 거 싫다. 그런 애라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것 봐. 걔랑 어울리니까 벌써 엄마한테 대들잖아, 너.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말이 왜 안 돼? 누가 봐도 불량한 그딴 애랑 어울리는 거 싫다는데. 엄마! 엄마 말 안 들려? 걔랑 만나지 말라고! 소라야! 유소라! 태워다 줄게. 모닝 드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자, 출발. 내일 아침 8시에 운동장에서 출발할 거야. 알지? 네. 이상. 차려. 경례. 안녕히 가세요. 니 솔솔 살다 와봐. 서울 가는 거 시시하겠다. 그지? 내일 보자. 가자. 뭐해? 열심히 알바 중이지. 시력 잃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만 고른다면? 왜? 답이나 해. 글쎄, 한 가지만 고르라면 땡땡이? 농담하지 말고. 진짜야. 나 이래봬도 엄청 모범생이거든. 우리 내일 땡땡이 칠래? 땡땡이 치고 뭐하게? 경주기에 어때? 현장 학습 같은 주된 거 봤나? 네 김밥 싸우기지? 그러면은 오빠야 것도 하나 싸우네. 아, 나
나는 참치 좋아하니까 참치 김밥으로다가 하나 싸오면. 마! 다시 싸웠나? 내 분명히 말했대. 싸웠네. 경주 와서 황남강도 안 보고 뭐 했냐?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따라오면 알아. 아니 뭐 할 건데? 아무거나. 원래 계획 없이 막 하는 게 땡땡의 포인트거든. 글쎄, 기대보다 슬 넘치진 않는데. 오, 완전 체질이네. 내가 원래 좀 반항적인 매력의 소유자긴 하지. 야, 같이 가! 짠! 와, 진짜 이걸 네가 다 만든 거 같다. 야, 딱 보니까 알겠네. 너 혼자 만든 티가 팍팍 난다. 이래봬도 맛있거든요. 그래? 어디? 와. 와.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로 이렇게 단순한 맛을 낼 수가 있지? 그냥 딱 빵맛이야. 그냥 빵맛. 맛있기만 하구만. 너 황남빵이나 먹어. 이게도 맛있어. 아, 진짜 예쁘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 왜? 시간 멈추는 것도 뭐하게?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런 게 뭔데? 근데 시력을 잃는다는 거 그거 어떤 느낌이야? 글쎄,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가는 느낌? 무섭지 않아?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익숙해져서 괜찮아. 근데 사진 못 찍게 돼도 괜찮아? 난 안 보이게 돼도 사진은 계속 찍을 거야. 나한테 사진은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담아두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내가 사진 가르쳐줄까? 근데 나 사진 잘 못 찍는데. 내가 가르쳐줄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니까 절대 거절하지 마라. 나 상처 잘 받는 마음 약한 남자다. 웃었으니까 오케이 한 거다. 하여간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라니까. 자기? 그럼 이제 우리 사귀는 건가? 아, 장난치지 마. 왜 자기야? 나 때문에 화났어? 그만 하라니까. 아, 진짜 유치해. 같이 가, 자기야. 여태 어디 있다 온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전화했었어? 진동원했어서 몰랐었나 봐. 왜? 왜? 너 오늘 무당이었었겠다며. 선생님이 전화했었어. 무슨 일이 있냐고. 너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말도 안 듣고 안 하던 짓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어? 저기 어머님, 소라가 오늘 결석한 건 제가... 엄마! 넌 네가 우리 소라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알바? 걔 퇴학당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눈에 병이 있어서 맹인학교를 옮길 때까지만 잠깐만 쉬는 거라고. 맹인학교? 네가 지금 그런 애 만나서 뭘 어찌...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뭐? 엄마 아빠랑 이혼할 때 나 신경이나 썼어? 그리고 여기 이사 올 때도 엄마 혼자 결정한 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소라야, 여기 와서 처음 사귄 친구야. 유찬이 없었으면 나 여기서 하루도 못 버텼을 거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알게 달래? 이렇게 나한테 관심도 갖지 마! 함께 유찬아, 하루 종일 문자에 답도 없고 무슨 일 있어? 안 돼서요. 유천이 여행 갔어. 여행이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일 끝나고 같이 가자니까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고집 부리던데. 난 너랑 싸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일이지? 어디 있는 거니? 보고 싶어. 노인 일자리가 있고 핵가족화가 있죠. 자, 그럼 해결 방안으로 또 극복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회적으로 노인 공경의 정신을. 여보세요? 유찬아! 소라야.
나 지금 무서워. 너무 캄캄해. 나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괜찮아. 병원 가자. 다시야, 너 귀찮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미안.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유찬아. 유찬아. 주사 맞고 막 잠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응급 처치는 했고 깨보면 다시 검사해본다고. 유찬이가 너한테 전화했니? 네.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고. 무섭다고. 이 지역은 내가 있을 테니까 넌 가봐라. 그래. 가서 수업 들어. 유찬아, 검사 다 끝났어?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이제 완전한 시각상실 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천천히 나빠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력상실 속도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거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제부터 오늘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될 겁니다.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시각상실 대비해서 재활 연습 꾸준히 할 겁니다. 얼마나 남은 거예요? 글쎄요. 이 상태라면 길어야 한 1, 2주 정도 될 겁니다. 유찬아! 야, 유솔아! 내 전화 기다렸구나. 엄청 반가워하네. 아, 어떻게 된 거야? 문자도 안 읽고. 아, 일이 좀 많았어. 잠깐 나올래? 지금? 어. 너랑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알았어. 어디로 갈까?
괜찮아. 나 보여? 너 괜찮아? 보면 알잖아. 멀쩡해. 어떻게 된 거야? 나 구하고 네가 차에 치였어.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동안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깨어나줘서 고마워. 이대로 너 안 일어날까봐 나 너무 무서웠어. 그때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 분명 시간이 멈췄는데 네가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나도 그랬어. 그 순간 네가 나를 쳐다보는 게 보이더라고. 여기서 뭐해?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무사해서 다행이다. 근데 시간을 멈추는 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잘 됐어. 어차피 어디다 쓸지 고민이었잖아. 이제 이걸로 실컷 사진 찍자. 벗어도 돼? 뭐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전보다 눈이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 네 눈 진짜 예쁘다. 네 눈도 예뻐. 네가 돌아와줘서 좋아. 오랜만에 자전거 드라이브 어때? 야, 오랜만이다 강유철. 안 뒤집네. 뭐 그래서 유감이냐? 유감. 야, 이제 대놓고 연애하나? 맞아. 그러니까 이제 소라 주변에 얼쩡대지 마라. 경고했다. 내 말 잊지 마라.
어서오시오. 아유. 만약에 그대로 영영 못 깨어났다면 뭐가 제일 아쉬웠을 것 같아? 글쎄, 삼촌? 삼촌? 선생님이랑 잘 되는 거 보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도 1년 전이랑 똑같잖아. 아, 저러다 진짜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럼 두 분 이어드릴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설렁해? 오늘 공연 있는 거 맞니? 네. 이제 금방 시작할 거예요. 미나 씨를 처음 본 날, 미나 씨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지는 모습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나 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미나 씨처럼 예쁘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받아줄까 자신이 없어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편지가 총 370장. 이렇게 나무가 됐습니다. 이제 이 나무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미나 씨, 우리 같이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저랑 사귀어 주십시오.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 떨리세요. 받아줄게요. 네? 그 프로포즈 받아준다고요. 미나 씨. 아, 뭐해? 안아줘야지. 안 들려요? 나 안아주라잖아요. 네. 완전 대박. 반전 매력이라는 게 뭔지 몸소 증명해 주시네. 완전 멋지지 않았냐? 아. 그러고 보면 결정적인 순간엔 여자가 더 용감한 것 같아. 그런가? 근데 니네 삼촌 진짜 아까 엄청 떠시더라. 그렇게 숙맥이니 그 나이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봤지.
여자가 더 용감하다니까. 건데? 사진 가르쳐 달래매. 따라와. 잘 나와? 잘 나온다. 와, 이거. 맞아, 우리 사고 났던 곳. 그날 저기 타워에서 네 사진 찍어주려고 했었어. 나한테 여기 아주 특별한 장소거든. 특별한 장소? 엄마 아빠 돌아가시던 날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사진 찍었었어. 그게 두 분이랑 마지막 추억이야. 찍어줘, 내 사진. 응. 좋지. 엄마 아빠 돌아가신 다음부터 이상하게 인물 사진은 찍을 수가 없었어. 사람을 찍으려고 하면 그날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너 처음 보던 날 나도 모르게 네 사진 찍었잖아. 그날 이후부터 사람 얼굴 다시 찍을 수 있게 됐어. 완전히 안 보이게 되기 전에 네 사진 제대로 한번 찍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날 여기서 보자고 했던 건데. 오늘 찍어줬잖아. 고맙다. 다시 여기 와서 네 사진 찍을 수 있게 줘서.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힘이 되고 뭐 그런 존재긴 해. 너무 빨리 배우는 거 아니냐? 어? 천천히 해. 나 공부 잘한다니까. 진짜 여기 붙은 소원들은 다 이루어질까? 글쎄,
다 이루어지면 곤란한 사람들도 많을걸. 그럴 땐 몰래 와서 훅 떼버리면 되지 뭐. 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 나랑 엮이기 싫으면 언제든지 와서 떼도 돼. 그럴까? 여기는 너무 눈에 튀어서 누가 떼어버리면 어떻게 질투나서. 우리가 떼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면 좀 자존심 상하지 않냐? 자. 잠깐만. 그럼 딱 5분만이다. 달만에 깨어난 거라고? 그래, 이번 주 지나면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주마주마했는데 일어나줘서 고맙다 임마. 너까지 잘못했으면. 소란 소라야, 나야 유찬이. 내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봐, 어? 소라야, 그동안 나랑 같이 했던 거 너 아니었어? 꿈꾼 거야? 너랑 보낸 그 시간들 다 꿈이었던 거냐고.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 오셨네요. 유찬이 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유찬아 앉아라. 자, 케이크 나왔습니다. 케이크 드세요. 당근 케이크? 와, 진짜 개코다 개코. 당근 코딱지만 큰밖에 안 되거든요. 와. 맛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무조건 공짜니까 매일 오세요. 그럴까요? 아참, 유찬이 네 사진 내가 현상해놨다. 괜찮지? 그럼. 근데 무슨 사진? 나 현상한 사진 없는데.
너 사고 났을 때 갖고 있던 카메라 그 속에 필름 들어있던데? 소라 사진 엄청 찍었더만. 네가 찍은 거 맞지? 삼촌, 그 사진 지금 여기 있어? 어, 왜? 그 사진 좀 나한테 설명해 줄래? 잠깐만. 전부 다? 어. 자, 이거는 풍경 사진인데 어디지? 엑스포 공원 아니에요? 맞네, 엑스포 공원. 이거는 고택, 고택이고. 잘 나와? 이건 소라 사진인데 신라시대 옷 같은데? 전통 의상 전시하는데? 소라 예쁘다. 다음 거. 이거는 타워 전망대 소라 사진인데? 나한테 방금 설명해 준 거 거짓말 아니지? 응. 왜? 잠깐. 어. 나 택시 좀 불러줘, 빨리. 맞네요. 유찬소라. 자식, 닭살스럽게 별짓을 다 했구만. 뭐라고 써있어? 언제나 같이 보고 함께 있자. 유찬, 하트, 소라. 맞지 이거? 아니었어. 나랑 여기 있었던 거 소라 너였어. 그렇지 소라야. 마법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때 우린 분명히 함께 있었고 소라의 기억 속에도 그 시간은 선명하게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다시 소라에게 돌아왔듯이 소라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난 안다. 그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난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게 소라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할 마지막 기적이니까. 그래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말아주라. 알았지?